근데 아까는 그 최덕근 교수님 강연 중에서 이제 이 눈덩이 지구론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 중에서 생명체쯤 그래도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적도만 썩 살아있는 그런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전체가 다 쌓여져 있는 그런 눈덩이 모형을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생명체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눈덩이 지구가 이제 가장 좀 공격을 받는 게 그건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다에서 보면 바다에서 또 화산이 많이 분출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태평양 가면 많은 화산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화산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빙하로 덮였다고 해도 그런 화산이 분출하는 주변에는 사실은 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곳에서는 생물들이 모여서 살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7억 년, 8억 년 전이면 아직 생물들이 그렇게 막 고도의 생물들은 아직 안 나온 때, 전부 세균들밖에 없던 때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큰 생물은 한 6억 5천만 년쯤 돼야 나와요. 그때는 아직 출현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 빙하 시대가 끝나고 그런 큰 생물이 나타났나? 이것도 굉장한 참 수수께끼 중에 하나죠,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연결돼서요. 저희가 계속 지구 과학 강연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뜨문뜨문 그 각각의 전문 분야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5억 년전 지구 우리 지각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굉장히 잘 알지만 그때 한반도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뭐 공룡 살았는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당연히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그런 화목한 모습 같은 것도 상상해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갔다면 어떤 환경을 보게 될까요? 5억 년 전? 예. 5억 년 전은 이제 제가 한 20여 년 공부를 했으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큰 지도로 보면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지구상에는 네 개의 큰 대륙이 있었어요. 그 곤드와나라는 대륙이 있고, 그다음에 로렌시아, 발티카, 그다음에 시베리아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곤드와나 가장자리에 있었고, 또 위도로 보면 거의 적도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얕은 바다, 제가 얕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해를 상상하면 되는데,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지금 서해 건너편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삼엽충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거기 퇴적물에 들어있는 광물의 분포를 분석을 해보니까 5억 년 전에는 우리나라 그 제가 조선해라고 이름을 붙인 건너편에는 호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호주 북쪽에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지층하고 똑같은 시대에 쌓인 지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삼엽충이 우리나라 태백산에서 나오는 삼엽충하고 거의 같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삼엽충이 같다는 이야기는 그것들이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바다가 얕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이상한 그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이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호주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 그 가까이 있었다는 게 한 2, 좀 3천 킬로, 2, 3천 킬로, 2, 예. 3천 킬로.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스케일은 다 우리 일상과 달라서 2, 3천 킬로미터 정도 가까이 있었다라고. 좀 덧붙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 태백하고 영월은 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태백하고 영월은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충돌하면서 가까워진 거죠. 먼 나라 이웃 나가라 이런 것처럼 먼 나라가 가까운 동네가 됐네요. 그러면 한반도가 있는 위치도 지금 있는 그 지구상에서 그 위치에 있었나요, 그때? 아니, 당연히 그때 지금 위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판은 계속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억 년 전에는 어딘가, 지금으로부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5,000km 떨어진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딘지는 알기 어려워요. 예, 머릿속에 막 상상을 하는데 아직 스케일이 너무 커서 그림이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패널 세 가지 주제는 지금 다 마쳤고요. 이제부터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한 거 가지고 계실 텐데요. 좀 편하게 여기 계신 세분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베테랑이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다그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 사회학과의 송호군 교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뭐 지질학 잘 모르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상당히 재미있고 또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전공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 드네요. 늦지 않으셨을까?
근데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은 5년 전으로부터 이제 2016년으로 되게 청중들의 관심이 되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그 핸드폰을 보니까 긴급 재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혹시 받으셨는지 저한테 한번 왔나요?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데 그걸 보니까 아 드디어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났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제 축구도 지더니 예. 경주 지진이 났구나. 그래서 봤더니 안개주의보였더라고요. 안개가 짙으니까 운전 주의하세요. 그게 이제 긴급 재난 문자로 왔습니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난번 그 지진 났을 때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중앙일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외한으로서 이런저런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역사 자료고 또 하나는 지진 그 화산센터의 자료입니다. 그 고려사하고 그다음에 고려사 저료 김부식의 삼국사학이 이런 걸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학에는 지진 검색을 해보니까 신라 쪽에 경도로 나오더라고요. 경도의 100회, 그 다음에 고구려의 40회, 백제의 30회 좀 나와요. 근데 경도 지역이 주로 뭐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라 전역에 퍼져 있었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 되게 지진 났다 또는 지진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또 가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김유신이 있었을 때의 이제 그 기록은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낮에 뇌우가 일고 어두워졌다. 그리고 땅이 서쪽에서 일어나서 동쪽으로 몰려갔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마 상당한 그 진동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경주 쪽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이제 김부식이 신라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신라 기록을 많이 썼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더라도 역사 자료에 경주 쪽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국민안전처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국민안전처에는 지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청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기상청에 지진화산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측량을 1978년부터 했더라고요. 78년부터 2016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진 2.0 이상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통계 쪽이니까 그러니까 78년부터 20년간은 약 한 420회.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850회 정도가 나와요. 그 말은 아마 한 번 더 밑에가 좀 뜨거워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4.9 이상이 16회가 나오는데 보니까 평안북도 빨리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삭주하고 황해도 연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옥천 지역하고 경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한반도 땅 밑이 뜨거워졌다. 그냥 이제 그 문해안의 결론으로 또 하나는 경주 지역이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 5.0 이상 또는 뭐 6.0 이상의 지진이 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좀 앞에 설명을 좀 부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이 좀 풀리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진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랑 그다음에 경주 쪽에 집중됐는데 그쪽에 계속 또 지진이 더 날 확률이 높은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이 될 텐데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지진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다음 번에 하실 분이 그 이제 그쪽에 전문가신데 역사 지진이나 또는 이제 지진을 분석하는 분이어서 아마 이 홍태경 박사는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는 못할 것 같군요. 예. 제가 잠깐 참문하면요. 지진 관심이 많고 지금 이제 진도 5 이상 뭐 날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아직 우리가 연구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딱 얼마라 확률이 얼마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언제 어디서 근데 이제 경주 지역이 이번에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쪽에 지하에 아무래도 이제 단층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그럼 그거 관련해서 또 좀 약간 큰 거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진이 났기 때문에 또 응력이 해소가 돼서 또 줄어들고 더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또 우리가 지구 내부 관련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 지금 이제 지진 관측은 하고는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경주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판 내부에 있어서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 발생 메커니즘은 아직도 세계적으로도 잘 몰라요. 연구 중에 있고 좀 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좀 더 자세한 거나 아마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또 전문가들도 또 있을 테니까 또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로 다음 주 주제가 그 지진이고요. 그래서 홍태경 교수님께서 와서 해주시니까요. 다음 주에 이 질문은 더 자세히 다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유희주라고 합니다. 그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그 중부지게 중기 고생대층은 아까 자료가 잘 없다고 말씀하셨던 네네네.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도상에서 보기에는 남한 쪽에도 분명히 분포를 하고 있는 지형인 네. 것 같은데 왜 조사가 잘 안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중기고생대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안면도 부근에 많이 나와요. 이게 태안층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쪽은 조사하던 사람은 아닌데 나이가 한 4억 3천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4억 3천이면 지질시대로 봤을 때 실누리아기 대본기 이때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고생물학을 하는 사람이 화석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기면 분명히 화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많이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화석을 전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젊은 암석들 제가 점도한 건 되게 5억 년 이후의 암석인데 젊은 암석의 경우에 화석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한 거예요. 아마 또 새로운 어떤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알아내긴 하겠지만 아마 그때까지는 제 답변은 뭐냐면 태백산 분지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쌓였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태안지방에 있는 그 4억 3천이라고 하는 암석은 어디에서 어떻게 쌓였는지 설명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 또 질문해 주신 분. 예. 정 선생.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짜고 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황이고요. 예. 그건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예. 10억 년 전이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예. 제가 어제 성격 테스트를 해봤더니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성격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1억 년 후나 2억 년 후나 3억 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의 일환으로 예. 그렇죠. 생각해서 그 과학은 또 그런 게 필요하죠. 네. 예. 1억 년 스케일에서부터 예. 많게 10억 년까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있긴 한 건지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왜 판구조 지도에서 각 판들의 움직임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물론 변하긴 할 텐데 요즘에는 워낙 그 이 컴퓨터 컴퓨터 하시는 잘 아시겠지만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면 2억 년, 3억 년 후를 사람들이 그려내요. 그래서 그려낸 지도 2억 5천만 년 후에 보면 지금 또 다른 초대륙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름도 다 정해놨어요. 이름이 아마시아야. 왜 그러냐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가 합쳐진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데 이제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2억 5천만 년 누가 살아 있겠어요? 근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그게 가능하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람은 없을 텐데
아주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제가 아까 왜 동해가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1200만 년 전부터. 결국에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쌓인 퇴적물들은 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왜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 찾잖아요. 천연가스. 바로 그게 축소 때문에 얻어진 행운이에요. 그게 밀리니까 거기에 배사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층도 만들어지면서 배사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배사구조에 그 이 소위 그 어떤 포켓 같은 곳에 천연가스가 들어간 거죠.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가까운 장래, 예를 들면 수천만 년 내에 아마 동해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선생님 그럼 저도 네. 추가 질문으로 네. 동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일본이 곧 있으면은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일본이 되게 침몰한다.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일본도 같이 없어지나요? 동해 사라지면서? 아직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좀 지질학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왜 대륙은 이렇게 높이 떠 있고 바다는 왜 깊이 잠겨 있느냐면 사실은 대륙 지각은 가볍고 대륙 해양 지각은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재 대륙으로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전부 가벼운 암석이거든요. 가벼운 암석은 절대 침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남아 있는데 조금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덧붙이면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는 지난 2억 년 동안에 계속 옛날에 태평양판에 이쪽에 섭입하면서 태평양판에 있던 퇴적물들이 가서 자꾸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태평양 쪽의 한 반절은 지난 2억 년 동안에 새로 오히려 추가된 땅덩어리라는 거죠. 이게 좀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2억 년 후에 땅이 굉장히 넓어질 수 네. 절대로 침몰하지 네. 부동산 사놓으실 거면 미리 사놓으시고 그 문서 2억 년 동안 보존될 수 있게 꼭 금이나 이런 걸로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로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지금 한민구 학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네. 강연 들으면서 기다렸는데요. 한민구 학생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오늘 강연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고 2학년 강성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질문은 강연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저 최덕근 교수님께서 삼역충 화성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들어서 하는 질문인데요. 네, 이 발견되는 화석을 통해서 이 삼역충의 종류나 그 생김새가 고생대의 기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삼역충 화석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네, 알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실제로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물은 자라는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서해에서 사는 생물과 동해에서 사는 생물은 틀리겠죠. 그다음에 또 멀리 가면 이제 아까 오스트레일리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사는 생물과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사는 생물은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는 생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태백산 분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왜 태백하고 영월이 1000km 이상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백 지역하고 영월의 화석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한 90%가 달라요.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월하고 태백은 완전히 다른 땅덩어리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캠브리아 이 5억 년 전의 삼엽충은 다른데 오르도비스기 삼엽충을 보면 3억 8천만 년 전을 보면 근데 또 똑같아요. 이게 그건 무슨 얘기?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5억 년 전 캠브리아기 때는 태백 지방은 얕은 바다였어요. 근데 영월 지역은 좀 깊었어요. 제가 깊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수심 100m에서 200m 정도 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백은 얕은 데에서 살았던 삼엽충이 주로 많았던 반면에 영월은 깊은 데에서 살았던 삼엽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태백하고 영월은 1000km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고 또 반면에 중국의 산동 지역을 가보면 우리나라 태백 지역하고 거의 같아요. 제가 이제 산동 지역을 한 5년 조사를 했는데 거기 가 있으면 암석을 보면 제가 태백에 있는지 산동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아요. 화석도 똑같고 암석도 똑같아요. 이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태백 지역하고 산동 지역은 대륙붕 얕은 바다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영월은 좀 멀리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 이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백과 영월이 그 충돌하면서 영월의 그 사이에 1000km 이상 떨어져 있던 퇴적물들이 계속 좁혀져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증거들을 밖에 나가서 볼 수가 있어요. 좁아진 내용들을. 삼엽총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도구가 됐다는 거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답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패널 선생님들의 그 소감을 듣고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우 선생님부터 먼저. 그 땅이 충돌하고 땅이 갈라지면서 바다가 생기고 산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아마 학교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와 연관시키면 좀 상당히 생소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개 한 10억 년 전부터 5억 년 또는 2억 5천만 년 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혜명 교수님. 그 역사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보시고 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쪽 가서 또 보시고 또 과거도 생각하겠지만 또 이제 미래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지구과학 쪽에서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우선 저는 오늘 그 이 카오스 재단에 제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한반도 형성과 관련되는 이런 강연이나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이 지식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 땅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이 기회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는 전혀 지질학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그 태백산 분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지구 뭐 알아야 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구를 통해서 아까 박정우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굉장히 이 지구라는 게 재미있고 뭐 흥미로운 대상이구나 하는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마련해 주신 재단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긴 시간 강연해 주신 최덕훈 교수님 그리고 같이 해주신 정혜명, 박정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연 재밌게 들으셨죠? 저는 들으면서 두 가지 종류의 젊음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최덕훈 교수님의 젊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도요, 이 무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저 뒤에서 저랑도 아까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알고 계신 거를 많이 전달해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모습에서 연세와는 다른 그 젊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젊음은 지질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강연을 들으면서 아마 확정된 어떤 답보다는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왜 어떤 게 더 맞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과학자의 상상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질학이 그만큼 앞으로 나갈 길이 쫙 펼쳐져 있는 아직 젊은 분야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저희 그 지구경영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인 그 지진에 관련된 강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요즘 자주 보시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님께서 명종대왕을 반성케 한 지진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십니다. 그 재단에서 잠깐 저한테 얘기해 주기로는 그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꺼번에 많이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는 패널 선생님들도 굉장히 저희 관심을 많이 끄시는 분인데요.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연구센터장이신 선창국 박사님이 패널로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한 분은 원전 문제 우리 지진이랑 관련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승영 책임연구원 두 분이 그렇게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서 같이 패널 토론도 해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